서민 플레이가 말이 되는 게 되질 않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나폴레옹 그 뭐 빵집? 거기 가, 제가 나폴레옹 빵집을 좋아하거든. 거기 가가지고 어. 사람들 시민 서민이면 같이 들어와서 솔직히 다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 왔다고 밖에서 줄 세워놨잖아. 그러니까요. 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명진 누나가 원래 나폴레옹 빵집을 옛날부터 좋아했구나. 그거 원래 비싼데요. 유명한데 저도 알아요. 네, 동동에. 아 저기 권양욱 여사 만나러 갈 때도 빵 사고 왔다고. 빵 좋아해. 뭐 제 친구도 많으니까 네. 언젠가는 빵 가겠죠. 요즘 행보가 보니까 이재민 그이가 가지고 뭐 봉사활동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충격이야. 그런 거 분리기술이 청소도 안 하게 몸뚱이만 닦다가 청소도 안 하는데 이재민 거기 가서 왜 하고 있는 거야. 감정도 없어. 감정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없어요? 신뢰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서민적인 뭐 모습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인데 경기 안 좋지 또 북한하고 그 강대 강으로 나가지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거든. 서민 플레이가 말이 되는 게 되질 않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나폴레옹 그 뭐 빵집? 거기 가 제가 나폴레옹 빵집을 좋아하거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시민 서민이면 같이 들어와서 솔직히 다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 왔다고 밖에서 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명진 누나가 원래 나폴레옹 빵집을 옛날부터 좋아했구나. 그거 원래 비싼데요. 유명한데 저도 알아요. 네. 동동에. 아 저기 권양욱 여사 만나러 갈 때도 빵 사고 왔다고. 빵 좋아해. 누나 학교 다닐 때도 그 빵 좋아했구나. 근데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는 안 먹겠지만 빵 같은 거 좋아해요. 이재민 봉사활동 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부 자체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여러 차례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도 봤을 때 사람 이름 없는 위패에 가서 뭐 간다던가 그리고 그때 표정들도 되게 담담해요. 전혀 슬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18에 대해서 망언했을 때도 그때 사과했을 때 보십시오. 개사가 이른바 개사라고 했는데 네티즌들이 분석했을 때 그 강아지 모공 동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로 추측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저도 과연 인간에 대한 그 우리가 심패시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동물농장에 나와서 뭐 강아지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을 뭐 안타까운 마음 저는 강아지 좋아하고 개 좋아하는 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 키웠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서는 얼마나 공감대를 보이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나 저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순방 갔을 때도 그 15살 14살인가 하는 그 중학생 다큰아이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만 봤을 때 저건 쇼가 아니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명수 기자. 아 이거 저기 우리 소장님이 잘 보셨어요. 저도 이게 만나보고 통화해보고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제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 그러죠. 저 통화하면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 자기 얘기만 계속. 주기차게 하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감대 인간에 대한 예의나 공감대가 없는 게 여러 차례 또 관찰됐던 게 좀 우리가 이제 재해가 있을 때잖아요. 재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야 작년이죠. 많이 왔을 때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 퇴근하러 갔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와서 서초구 거기에 막 물 막 넘치고 있더라고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재로 여러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선 그러면 대통령은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요. 이태원 참사 때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뇌진탕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인간에 대한 공감과 예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보통 보완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자들이 그 일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일만 하느라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은 아내가 해야 되고 특히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 당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 먼저 찾아가서 본인이 좀 위로를 좀 해라 뭐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씨도 비슷해요. 오히려 더하면 더한 것 같습니다. 녹취록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보면은 뭐 그 새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둬. 아,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뭐 까불다 보면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냥 경찰에 알아서 입건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이해하지 못한 얘기인데 진보는 미투가 자꾸 나오는 게 돈 안 줘서 그래. 그래서 깔깔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을 봤을 때 이 두 부부가 정말 부창구수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 이 사회가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팩트체크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그렇죠. 국민들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맞습니다. 최고 권력자 원투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 목소리가 뜨거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 국민들이 이런 걸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에서도 좀 보도되고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만 하니까 좀 해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참담합니다. 답답하죠. 네. 서울의 소리가 확장성이 있으니까 더 네. 많은 분들과 교감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냥 보고 우리 이 특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시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빵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 김건희 씨 네. 경호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에 갔는데 밖에서 빵을 사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빵도 같이 고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물어도 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친서민적인 행보다. 어차피 사진 찍을 거니까 네. 그렇게 포장이 됐을 텐데 사람들을 다 밖에 기다리게 하고 본인 혼자 가서 빵을 골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죄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빵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에는 일정 수준의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통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행사는 이렇게 정말 공적인 일 이외에는 공식 행보는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건 나는 금방 10분, 5분이면 움직이죠. 왜냐하면 경호받고 차량 통제받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시민의 불편은 예를 들어 한 만 명이 그것 때문에 멈춰있다. 그럼 만 명의 1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사회적인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빵 먹고 싶어서 거기 통제한다? 이 공적인 일입니까? 본인 빵 먹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빵을 먹고 싶으면 정말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러면 비서진들에게 사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민 불편 없어요. 근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거기까지 빵을 사러 가게 하고 시민 통제하고 거리 통제하고 교통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이런 자격과 엄중함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네, 대한민국 네. 영부인 자격으로 대놓고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불행이죠. 불행한 것 같아요. 김명수 기자, 네. 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얘기가 있다면 뭐 재진 것도 많으니까 네. 언젠가는 빵 가겠죠.